Times. 네, 4시에 텔레캐스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시에 텔레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4시 텔레는 저희가 예전에 T5이랑 T57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지가 좀 돼가지고 그때는 스쿼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쿼드로는 처음으로 리바이벌을 해보는 게 되고. 아니, 그리고 언젠데 스쿼드가 아니지? 2020년 9월이었거든요 이게. 그때 아니었나? 네, 2021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020년 9월에 343만원일 때네요. 가격이 지금보다 더 저렴할 때. 네. 그때는 저희가 내쉬를 시작한 지 초창기여갖고 브랜드 소개도 막 하고 그랬던 흔적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빌레쉬, 네. 이 내쉬 기타의 창업자죠. 네. 빌레쉬 10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하고 뭐 2001년부터 뭐 제작을 시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T52에다가 주셨던 한 줄평이 탈펜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고객 만족의 내쉬 딜리버리 해서 9.5 이렇게 나왔고, 이때도 컬러가 메리케이 컬러라고 나와있네요. 이 하얀색이 좀 특색이죠. 그렇습니다. 그 팬더의 여성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네, 메리케이가 들고 있던 그 시그니처 하얀색인데. 시그니처 색깔입니다. 네. 그 다음에 57 미디엄 에이지드는 10월에 바로 이어서 했었는데, 2020년 10월에 선생님은 충성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훈한 험버커 이렇게 해서 또 두 개를 그때 5257을 리뷰를 했었는데, 스쿼드로는 처음으로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T5이랑 57 말고는 최근에 대부분 다 스트랩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험싱싱싱싱싱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 여기에 최고점 받은 기타들도 여기 있고요. 88.33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죠. S57. S57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스쿼드를 지금 탑10에 씹어먹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 하기 전에 저희가 텔레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 내쉬의 스쿼드의 강한 브랜드 내쉬의 텔레 점수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도 메리케이 컬러고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시리얼 넘버는 SAM48, SAM48입니다. 역시 머리통에 성의 없게 써있죠. 참 특이해요. 기타는 390만원. 여전히 지금 뭐 이런 물가 폭등 속에서 400 언더를 잘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29kg, 두께는 44+1mm에 12% 디딜레가 77mm가 들어갑니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의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고요. 넥은 노스웨스턴, 네,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의 미디엄 C쉐입 넥이네요.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고토 빈티지 15:1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 역시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 통이죠. 지판 공률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프렛의 롤라 빈티지 픽업, 롤라 스페셜 픽업이 각각 이 넥 쪽과 브릿지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브릿지는 브라스 세들이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게 탈펜더의 시대가 왔다. 트윈볼브인데. 참 좋네. 이거 굴른다. 이게 뭐 싸가지가 없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성격이 좋은 정도네요. 뜨끈합니다. 사운드. 예.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좋다 이거. 아이고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오늘 다 개냥이만 하는 거 같아요. 네. 네. 자, 듀얼리스트의 트웬티벌. 매드락. 좋습니다. 안정되고 좋네요. 네. 마샬 게인. 야. 후끈해. 좋습니다. 이야 이거 좋다. 정말 후끈하고 안정감 있는 사운드를 느끼실 그래. 수가 있죠. 네. 좀 받으면 또 어떡하지? 아씨, 걱정이 돼. 예. 예. 자, 이거 AC 블루스로 가볼게요. 오케이.
좋아라. 좋아요. 고기능 텔레. 자, 이렇게 T5E 미디엄 에이지드 반주까지 붙여서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타냐.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좀 직관적으로 좀 2차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네. 또 좋네.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텔레. 네, 또 좋텔. 네, 네, 또 좋텔. 네, 네. 저는 성격 좋은 텔레. 네. 성조텔. 성조텔. 네. 또 좋텔, 성조텔. 네. 네. 좋습니다. 또 좋은 텔레, 성격 좋은 텔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어허. 평균 점수는 82점입니다. 또 넘어갔어? 네, 80점 넘어가는 거는 뭐 너끈하죠. 너끈하죠. 보통 이제 그 스트랩보다 텔레가 한 1, 2점씩 덜 나오니까 지금 보면 S63 최근에 있었던 뭐 S57이나 이런 모델들 보면은 83, 뭐 88. 이게 뭐야? 네, 86, 87, 88, 84. 어우. 아, 뭐야, 이제 징글징글한 S57은. 그렇습니다. 뭐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텔레치고는 정말 높은 점수죠. 네, 82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디엄 에이지드 같이 해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S57도 한번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80 넘는 건 1도 아닌 브랜드 네이쉬였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터틀을 할 건데 터틀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690이기 때문에 아마 또 요거랑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의 예.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시였고요. 사운드, 네. 사운드는 엄청 궁금해요. 네, 사운드. 네. 왜냐하면 터틀 텔레는 처음이니까. 처음이에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예 평생 처음이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타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그 싸가지 있는 텔레 특집이잖아요. 네. 성격 좋은 텔레 특집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